사고가 난 다뉴브강 유람선은 부다페스트의 유명 관광 코스로 직접 배를 타봤다는 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. 본인들도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 또 유사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정준호 기자입니다. 올해 초 참 좋은 여행을 통해 가족과 함께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을 탄 A씨. 본 기억은 일단 없었고 구명조끼에 대한 안내를 받지는 않았었어요. 선실은 더 위험해 보였다고 말합니다.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좀 탈출이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 뭐 안전장비는 하나도 없거든요. 지난해 8월 다른 여행사를 통해 같은 지역의 유람선을 탔던 72살 이광희 씨는 구명조끼를 찾았다가 황당한 답만 들었습니다. 관광 가이드한테 아 이거 구명조끼가 없습니까? 그랬더니 여긴 다 그래요. 소형 유람선은 아예 안내방송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바텀무시라는 그 대형 크루즈 선박인데 규모는 상당히 크고 안내방송도 뭐 영어, 스페인어, 뭐 불어, 헝가리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. 일부 이용자들은 야경이 잘 보이도록 불을 끄고 운행하는 점도 충돌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. 또 열악한 기상 상태에서 출항을 강행하는 것도 걱정스럽다고 전합니다. 비 올 때 타갖고 그때 막 저희 우비고 타고 했을 때 좀 이렇게 흔들림이 좀 강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 디스코 펑펑 잡듯이 양쪽 벌려서 잡았어요. 실제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 다뉴브강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